서너 살로 추정되는 몸길이 42cm의 어린 푸른바다 거북입니다. 자세히 보니 꼬리 부분에 굵은 낚싯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거북이가 입으로 삼킨 낚싯줄이 몸통을 관통해 항문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 거북이는 제주 모슬포 앞바다 16m 깊이에서 버려진 그물에 걸려있다 구조됐습니다. 거북이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먹었다가 온몸이 줄에 관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북이는 몸속에 바늘이 있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나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 바다에서 구조돼 치료기관으로 옮겨진 바다거북은 10마리가 넘습니다. 대부분 낚싯줄과 버려진 그물에 걸려 다친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쓰다버린 어구가 흉기가 되어 바닷속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